예능이 아니에요. 진심이. 저도 진심이고 선배님 다 감독님 다 진심. 이기고 싶은 마음 너무 커요. 이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배님들도 다 레전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구를 하다 보면. 박명. 며칠 전인가? 3대 1 세이브 상황이에요. 박명이 올라오더라고. 와 대박이에요. 키가 작잖아요. 네. 네, 와 자기 몸 잘 던지고. 재학야구에서의 그런 것도 배우면서 1군에서 활약하는 선수로 남고 싶죠. 네. 뭐 결과를 떠나도 아, 여기서는 이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최강야구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 봤어요. 전지훈련. 서원대 전지훈련 가가지고 네. 봤는데 감독님이 뭐 나가볼래 해가지고 나간다 했죠. 근데 감독님 안 된다. 다칠 것 같다. 거기서 만약에 됐을 때 거기서 전지 여기서 전지 하면 발이 좀 위험하다. 네. 근데도 뭔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아마추어 야구 애들한테 그거잖아요. 엄청 인기 있고 네. 선배님들 야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지원할 때 지원 날짜 그때 됐던 것 같아요. 마감한 날 네. 200명이 넘는 지원자 중에서 이제 104명이 네.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진짜 어떠셨어요 당신은?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오면 아마추어 들어오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제가 봐도 1군에서 던졌던 프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괜히 났나?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먹었어요. 아... 진짜 마음 편하게 먹었어요.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아, 이거는 진짜 좋은 기회고 이런 걸 한번 도전해봤다는 것도 저한테 야구인생의 경험이니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을 놓았죠. 근데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환경이랑 똑같은 조건이니까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재학야구를 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도 몸을 계속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풀고 안에서 풀고 그래서 어차피 기회는 한 번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후회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선생님 그때 당시는 뒤에 PD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못 던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엄청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세게 던졌죠. 살살 던지면 또 공 이상 들어갈까 봐. 네, 네. 그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 선배들이 내 공에 저렇게 반응해 준다고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공이 잘 갔긴 했어요. 딱 그때쯤 학교에서도 밸런스가 좋은 상태로 와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좀 잘 만들어진, 네, 만들어진 상태에서 네, 갔기 때문에 네. 그때 뭐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뭔가 좀 더 비하인드가 있어요? 캐치볼을 하거든요. 네. 그 밖에서 몸풀하고 캐치볼 하는데 이렇게 공 땅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집 가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었죠. 그것도 있었고 멀리 던지기 할 때 생각보다 공이 안 날아가가지고 좀 안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전에 강한 스타일이구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실전으로 하는데 되게 잘 간 거잖아요. 놀랐어요. 뭐야. 이제 그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TV에서 보던 선배들을 처음 본 거잖아요. 어땠어요? 놀랬어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고 만약에 내가 되면 저 유니폼 있겠지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생각했어요? 그래도 50%는 되지 않아요. 잘했으니까 피칭이 너무 잘 돼서 네. 커버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반응도 좋았고 현장 네. 반응도 좋았고 놀라시는 게 들렸거든요. 네. 말 더듬은 거 빼고는 뭐 면접 그 편집이 던지고 나서 나왔는데 네. 말을 먼저 더듬고 던졌어요. 근데 이제 또 편집을 잘해주셔가지고 공 던질 때는 아무렇지 않은데 뭐 말할 때는 그런다. 솔직히 비하인드 하나 더 있어요. 네. 올라가기 전에 물어봤죠. 앞에 대학생들 또 얘기 많이 하고 친해져가지고 뭐 물어봤냐. 지원 동기를 물어봤대요. 네. 전 지원 동기만 생각 올라갔어요. 네. 장점 단점 생각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 탈삼류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네, 예. 단점은 얘기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단점은? 큰일 났다 싶었는데 자기 혼자 뭐 장점을 또 얘기해가지고
행사 수설. 네. 네, 네. 그래서 그 끝나고 창의가 되고 나서 PD님이 물어봤. 편집 되냐? 절대 안 된다. 잘 보이고 싶은데. 네. 네. 그거 나오고 나서 저희 학교 애들도 저 말 따라하더라고요. 저의 장점. 저. 김성 감독님의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날 처음 봤을 텐데 어땠어요? 아, 정신이 없어서 어디 계신지도 못 봤어요. 아, 네네. 예. 선배님도 다 계시니까 어디 계신지도 못 봤어요. 통보를 전화로 받았어요? 합격 통보를? 네, 딱 자고 있었거든요. 점심에. 모르면 전화 오길래 설마? 설마가 전화 한 번 안 받고 네. 스팸인가? 하다가 문자 오는 거예요. 네. 전화 좀 달라고. 다 전화를 하니까 저 이거 창녀 제작진인데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몇 명 중에 최종 면접을 할 거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이래만 했거든요. 너 왜 일을 안 좋아하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를 했죠. 일단 서울로 갔어요. 네. 네. 하여튼 신고식도 되게 잘 예, 재밌게 네. 치르고 물론 약간 춤선이 이쁘더라고요. 그 춤이 네. 학교에서 많이 추는 춤이어가지고. 진짜요? 왜 그런 춤? 유명하잖아요. 그 띵띵땅땅이. 띵띵. 재밌게 봐가지고. 네. 그 춤추라 했을 때 갑자기 그 춤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네. PD님인가 작가님께서 앞에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재욱이 형이랑 성준이 형이랑 재민 선배님 해가지고 너무 재미없게 했대요. 막내라도 재밌게 해야 된다. 제가 춤이라 출까요? 이러고 네. 장난으로? 그건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딱 들어가자마자 김선 선배님 춤처럼 해서 그걸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생각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또 하고 이제 개막전까지 네. 연습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 연습하는 기간이 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때가 아직 대학교 시즌 시작하지 않아가지고 네. 연습 게임을 좀 잘 집중해서 했죠. 학교 최악야구 시범 경기 던졌는데 대학교에서만큼 재고가 안 되더라고요. 선배님 앞에 처음 던지니까 긴장 엄청 했어요. 내가 처음 야구를 시작했던 선수가 이대호 선수였는데 네. 그 이대호 선수가 최강야구에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다른 선수들 선배들 만나는 것도 되게 영광이고 너무나 꿈 같은 일이지만 누구보다도 이대호 선수는 정현수 선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네. 선수잖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개막전 시합할 때 그때 딱 처음 뵀어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TV로 보고 제 우상이었으니까 보고 야구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만약 경남고였으면 경남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산고니 뭐라고 뭔가 말을 좀 섞을 만한 그게 저 선배님 보고 야구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조금 대화를 했어요? 대화한 적은 없는데 그냥 시합할 때 선배님이 뭐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그 경기 할 때 네.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됐죠. 마음도 편하게 해라. 근데 이제 이대호 선수가 개막전 때부터 라인업에 못 들어갔잖아요. 선발 라인업에 네. 더더욱 말을 못 붙이는 상황이었겠어요. 네. 근데 본인은 또 개막전 때 올라 등판을 했었고 이대호 네. 선수 다음으로 네.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김성 감독님이 네 미리 말씀해줬어요. 준비하라고 네 두 번째로. 엄청 긴장됐겠어요. 개막전이 직관이었고 또 KT 위즈 2군 선수 상대하는 거였고 여러 가지 아주 뭐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장윤 선수 입장에서는 또 처음으로 팬들한테 내 모습을 보이는 거고 네. 네. 좀 어떠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다 저를 모르시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밖에 없었죠. 그래도 점수만 주지 말자. 본래 추구해도 점수만 주지 말자. 이 생각을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 네. 이대호 선수가 굉장히 잘 던졌어요. 네. 5와 3분의 1인 동안 무실점이었나요? 네. 그렇죠. 잘 던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올라갔는데 처음에 연속 볼 3개를 내줬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는 좀 약간 마운드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와, 큰일 났다. 10분, 20분 전만 해도 저기 앉아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단 그래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 경기, 그러니까 6회도 나가고 이제 7회도 등판했는데 사실 7회가 더 좀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박주호 선수가 계속 사인을 내는데 본인이 계속 고개를 흔들었어요. 네 번이나 슬라이드 던진 거예요? 네네네. 자신이 있었죠, 슬라이드. 투쓰리니까 항상 직구 놀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직구 타이밍에 공이 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슬라이드를 던졌던 것 같아요. 등판을 다 마무리하고 내려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운 것도 있는데 그래도 처음이니까 만족하진 않았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한 것도 처음일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함성도 대단했고요. 네. 예. 뭐 방송 내가 이제 최강야구 팬으로서 방송으로 보던 그 최강야구와 네.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선수로서 플레이어로서의 최강야구는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예능이 아니에요. 진심이. 저도 진심이고 선배님 다 감독님 다 진심이고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대학교에서도 이기고 싶은 마음이 큰데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마음. 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는 저보다 어리고 저는 아직 현역이니까 대학교는 저랑 또 또래이거나 동생들이고 이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선배님들도 다 레전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구를 하다 보면. 아 물론 지금 대학에서의 뭐 이제 야수들 같은 동료 선수들도 정말 훌륭하지만 정말 레전드 선수들이 내 뒤에 있다는 거 네. 그거는 투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는 와 제가 공을 던지고 있는데 제가 잘못됐는데 공을 던지고 있는데 감탄을 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와, 이걸 상상해 본 적이 없죠. 이렇게 될 거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안타를 맞거나 뭐 볼넷을 내주면서 투구 템포가 굉장히 빨라지고 네, 맞아요. 네, 본인이 알면서도 그게 조절이 안 되는 안 되죠. 네. 아직 부족한데 선배님한테 많이 배워야 돼요. 그거를 노력은 막 하죠. 노력은 하죠.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 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에이. 정현수 선수는 뭐 출연료가 아니라 돈을 주고 다녀요. 네.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그런 거죠. 네. 아마 그 친구들, 그러니까 같이 야구하는 투수들, 선수들이 엄청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어때요? 실제로 반응이? 다 부러워하죠. 신기하기도 하고. 선배님들이랑 같이 이제 뭐 같이 찍힌 사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면 엄청 신기해요. 그 포커페이스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원래 본인의 캐릭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마운드에서만 그런 마운드에서 그래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아 네. 그거를 어렸을 때 좀 배웠어요? 아니면 원래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되게 표출이 많이 되는 원래는 캐릭터였어요. 마운드에서 아, 막 화도 내고 막 네. 아, 아쉬워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저 그렇게 하면 야수가 힘들어요. 보수도 힘들어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거를 언제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와서. 대학교 와서 투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깨달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네. 앞으로 프로 생활 뭐 이제 프로로 가려고 목표를 삼고 있는 선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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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네요. 최강야구를 하고 나서 대학야구를 네. 유리그 이제 치렀잖아요. 대학 팀들 상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마음이 편하죠. 네. 마음이 편하고 거기서 네. 배운 걸 생각을 해요. 거기서 여기서부터 연습을 하고 가서 이제 잘해보자. 여기서부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대학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운드에서 훨씬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엄청 생겼어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다 잡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점수 뽑으면 인정해야죠. 저 못하는. 아 네. 그게 제일 지금 어떻게 보면 정현수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인 건데, 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오만하거나 뭐 자만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일단 내가 저 선수 난 이길 수 있어.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전 투수라면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오는 9월이 되면, 네. 네.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있어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막 관심도 있고 또 본인도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데 네. 어떨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을 잘 내려고 하고 스피드도 잘 내려고 하고 근데 욕심은 안 부리려고 해요.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네. 프로야구 경기 많이 보죠. 네. 아무래도 경기 보면 어떤 거에 포인트를 더 두면서 봐요? 그 선수가 자기 야구를 하는지 보는 것 같아요. 위치가 안 되고 자신 있게 하고. 근데 1군은 역시 다 자신 있게 하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래도 신인들도 많이 보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문동주 선수나 김선 네. 선수나 윤영철 선수나 박명근 선수나 네. 네. 제가 지금 언급한 선수들 특징들이 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누가 좀 눈에 많이 들어와요? 박명훈. 며칠 전인가? 3-1 세이브 상황이에요.
방명록에 올라오더라고. 와 대박이에요. 키가 작잖아요. 네. 네, 와 자기 몸 잘 던지고. 아마 실제 보면 더 작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네. 그 끼라고 해야 되나? 그 되게 강한 게 있어요. 그 선수한테는. 아... 아마 그 선수는 자신이 체형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을 해온 것 같아요. 되게. 그러면서 더 몸을 어떻게 보면 온몸을 써서 공을 던지잖아요. 네. 그 선수의. 그러면서도 구속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아마 정윤수 선수도 지금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이렇게 채워 넣어야 될 게 분명히 많이 많죠. 있을 거예요. 네. 네. 경기 운영은 당연한 거고 네. 일단 마운드에서 내공을 네. 던지는데 그 내공이 좋은 공을 던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고민들이 뭐 숙제들이 분명히 지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숙제가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안 보이는 숙제도 많고 보이는 숙제도 많은데 제일 고쳐야 될 거는 마운드에서의 마인드 컨트롤이죠. 스피드나 뭐 제구나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거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때 또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근데 위기가 됐을 때 망가짐을 좀 잘 먹어야죠. 이제 정말로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던 야구 그다음에 어떤 프로 입단을 위해서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제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 4학년까지 지금 와서 마지막 기회이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더 간절하고 네. 꼭 돼야 되는 거고 네. 꼭 되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표현해 주세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13년째인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실패를 하고 두 번째 도전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진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노력을 많이 했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뭐 앞으로도 이제 아직 촬영도 하고 선배님한테 많이 배울 게 많지만 대학교도 중학교 생각을 하고 점점 발전한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미래에 네. 어떤 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내가 선수 투수 정현수가 어떤 선수라는 거를 이제 뭐 스카우트들 각 프로팀 10팀이 있잖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 선발이든 불펜이든 마무리든 전 다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변화고는 제 자신이 있어가지고 최악야구에서의 그런 것도 배우면서 1군에서 활약하는 선수로 남고 싶죠. 뭐 결과를 떠나도 아 여기서는 이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가 저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팬도 많이 생겼어요? 팬이요? 네. 네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느껴요 그런 거를? 뭐 SNS 이런 SNS DM도 응원 메시지 많이 오고요. 네. 그냥 경주는 길이 도시가 좁아서 길 가면 사람 좀 알아봐요. 오, 네. 오, 그래서 네. 식당 가면 알아보고. 반찬 좀 더 주시고. 서비스 한 5개 주시든. 좋다,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왜냐하면 이전에는 뭐 정현수 선수를 그냥 대학 야구 네. 선수로만 알았지만 지금은 이제 나무위키에도 막 나와 있고. 네. 네, 내 이름 치면은 내 기사도 네. 검색이 되고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죠. 더 책임감도 느껴질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일단 나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팬들한테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아직 뭐 프로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한데 아직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더 잘했을 때 더 겸손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